희망이 사라져갔던 이 땅에 100년 전 선교사들의 이양 복음 전파 사역은 가난하고 헐벗은 이 땅을 풍요함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시켰고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복음이 메말랐던 이 땅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민족의 개화 시기에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 문물의 전파는 교육을 통한 애국심 고취와 이 땅 발전의 기초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한 말, 이 땅은 강대국의 수탈과 침략으로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배경에서 1907년 초 평양에 일어난 대부흥운동은 절망에 처한 한국인에게 큰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었으며 일제 35년 치하를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기도와 성경 공부, 존도에 힘쓰는 한국 교회의 신앙적 특성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 운동의 결과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김구, 유관순, 이승만, 안청호 등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에 근거한 믿음으로 독립운동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많은 교육단체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민족의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큰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거적적으로 일어난 3.1 독립운동은 기독교가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28인이 기독교인이었을 뿐 아니라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교회가 전국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담당했고 곳곳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과 신사참배 거부 등 민족의 선각자로서 초기 대한민국 정부 구성에도 기독교인들의 공로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도 기독교인들의 공로로 미화학당, 배제학당, 숭실대학, 연세대학 등 초기 군대 교육의 터전이 대한민국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길 원하는 기독교인들의 피와 땀의 터전 위에 세워져 지금까지도 그 역사와 전통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일제는 한국의 민족 정기와 민족성을 말살하고자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의 주요 세력이었던 기독교를 심하게 탄압했으며 신사참배 등을 강요하였으나 기독교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인 저항과 눈물의 기도로 독립을 열망하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한국 땅이 고통의 신음으로 가득할 때 세계 여러 나라의 기독교 단체와 교회들은 병원, 학교, 공장 등을 설립하여 재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물질의 협력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터전 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고 성도수 1200만 명을 넘어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른 부흥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100만 명이 넘는 성도가 움집하여 이 나라의 죄악을 회개하며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뜨거운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시대로 접어들면서 매년 20만 명의 성도 감소와 교회의 수적 감소는 이 땅의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대항할 힘을 잃어가면서 점점 세상은 방탕과 몰락을 향하여 빠른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마귀 문화의 범람은 어둠의 열매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환락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개인주의의 팽배는 2003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24.2명의 자살률은 월드컵 이후 다시 증가하여 25.2명이라는 자살률을 나타냅니다. 이혼율 또한 세계 2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과 강간, 청소년 범죄와 정체성의 혼란은 이 시대를 점점 어둠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실업률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정치권의 분쟁과 이념 대립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또한 계속되고 있으며 잇따른 자연재해는 갈수록 강력하고 파괴적으로 이 땅 곳곳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율과 사망률은 세계 최고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세계 최저 출산율은
대한민국의 어두워져가는 현실로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의 작용화 등은 인터넷 등 정보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급속히 침투하여 종교자 등의 북한 찬양 단체의 활동을 전체 사회를 대결의 구도로 몰아가면서 뉴 퓨리탄,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총교도 영성 훈련원이 일어섭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성령의 역사도 더 강력하고 놀라운 성령의 현신은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깨닫지 못하는 어둠에 쌓여 부패 속에 빠져가고 진실한 믿음과 진리가 부족한 이때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청교도들처럼 다시 말씀 속에 우리를 비추고 달려가고자 하는 새로운 땅이 아닌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청교도 영성훈련원을 시작하여 신앙운동의 한 획을 긋고자 합니다. 청교도 영성훈련원은 한국교회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청교도 말씀은 갈급했던 그들의 영을 성령의 생수로 흠뻑 적셔주고 있습니다. 청교도 영성훈련원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와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걱정하는 목회자들을 모아 잃어버린 생명의 종교, 희망의 종교를 회복하고 정치, 사회, 문화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성령의 나타남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 우리 사회와 교회의 마지막 희망인 청교도 운동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는 적게는 4천여 명, 많게는 2만여 명의 목회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통해 생명력과 희망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교회 성장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져다주며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목회자 세미나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청교도 영성훈련원은 성령의 나타남 집회 외에도 300만 생명 공동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300만 생명 공동체의 신청서를 낸 회원은 100만 명에 이르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300만 생명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다방면에서 기독교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단체로 부상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왜 떨었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우리 나라에 대해서 민족 복음화에 구체적인 이런 계획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저도 제 기도만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광은 목사님 말씀학교에서 그 다니엘 강의를 7월 3일부터 5일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의 세계가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없는 죄가 많이 있어, 모든 삶 여러 가지 죄 있어, 돈 벌고 타락해가는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땅으로 이끌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 땅의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는 다시 한번 한반도 전역으로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눈물로 단을 쌓고 무릎으로 섬기며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허락하신 부흥의 현장 한 가운데 청교도 영성훈련원이 있습니다. 새로운 청교도 운동은 성령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회개와 성령의 회복, 개인의 영적 각성을 넘어 사회개혁을 통한 사회 전반에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부흥을 이루며 이민족을 넘어 세계 열방을 향한 성령의 역사는 청교도 영성훈련원과 함께합니다. 청교도 영성훈련원은 전국에서 평신도 성령의 나타남 집회,
매월 목회자 초청, 청교도 대회와 청교도 말씀학교, 청년대학부 청교도 집회 등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되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십시오. 이 땅의 소망은 청교도 영성훈련원에 있습니다. 그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300만 생명 공동체를 통한 이민족 복음화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청교도 영성훈련원으로 오십시오. 이민족이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그날, 이 미래적 현실을 우리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일어섭시다.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영적 각성과 회복을 위하여 청교도와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왕국 민족 구원.